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야채 곱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채 곱창은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야채 곱창도 시키고 야채 곱창이랑 막창이 섞여 있는 것도 시켜서 같이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 야채 곱창이랑 같이 먹을 주먹밥도 함께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이게 좀 매운맛으로 시켰기 때문에 계란찜, 그리고 함께 찍어 먹을 맛있는 마요네즈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 의리담이라는 소주가 있길래 사봤는데 4,500원이에요 그래서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짠! 오, 되게 부드럽고 되게 깔끔하네요. 합격! 오, 여기 괜찮은데요? 오, 여기가 숯불에 한번 구운 다음에 그거를 다시 야채랑 같이 이렇게 볶아서 낸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숯불 향이 입안에 이렇게 은은하게 계속 촥 나면서 맛있네. 제가 이거 보통맛 시켰거든요? 근데 보통맛도 신라면보다는 확실히 매워요. 제가 지난번에 세배매운 신라면 먹어봤잖아요. 그럼 그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은데? 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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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이 숯향 나는 게 너무 좋은데요, 지금? 아유, 이거 PD님이 숟가락으로 와구하고 퍼먹으러 갔네. 숟가락으로 와구하고 퍼먹는 게 잘 안 되네.
전 요즘 왜 이렇게 밥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당면 진짜 맛있는데 주먹밥이 진짜 너무 맛있다. 옛날에는 막 빵만 먹고도 생활이 되고 이랬는데 요즘엔 밥을 안 먹으면 뭔가 되게 허하고 뭔가 먹어야 될 걸 못 먹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지금. 진짜 야채 곱창의 재발견이었다. 사실 요즘에 소대창, 소곱창 위주로 먹다 보니까 이 돼지 곱창은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짠! 순후추 아이스크림입니다. 딱 봐도 진짜 먹기 싫게 생기지 않았나요? 하지만 의외로 정말 맛있다는 평이 있길래 용기 내서 한번 사봤습니다. 설명이 되게 애매한데? 투게더는 아니고 그냥 꽤 달달한 뭔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인데 먹고 나면 스물스물 후추향이 이렇게 딱 올라와요. 다시 살 것 같진 않네요. 아! 여기 초콜릿 왜 맨 마지막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 초콜릿이 이 구멍을 막아줘서 혹시나 녹거나 해도 요 밑으로 새지 않게 막아준대요. 뭐 저랑 비슷한 나이대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때는 콘 밑에 이렇게 플라스틱 캡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끼워져 있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없지. 근데 플라스틱 캡 있을 때도 초콜릿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무슨 차이지? 아시는 분 댓글로 알려주세요.